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축하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다루는데 긴밀한 조율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과 첫 전화통화를 나누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긴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그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유행, 공급망 등 주요 국제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으며 두 사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을 다루는데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국 국회 국민의힘 선대본부도 윤석열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20분간 통화했다면서 윤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북한이 연초부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고 윤석열 당선인도 초청에 감사한다며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고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일제히 초당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관계 발전과 협력 증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9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리시 의원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이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많은 지지자들을 만나며 유세를 했던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한국계 의원들도 잇따라 윤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미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계 공화당인 영김 하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를 계기로 미한 양국의 초당적 협력 증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모든 정치적 배경을 가진 양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더 강력한 미한 동맹과 초당적 협력 증대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한국계 공화당 의원인 미셸 스틸 하원 의원도 트위터 글을 통해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고 윤 당선인이 이런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도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자 신속하게 승리를 축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윤 당선인이 당선 소감을 밝힌 지 20여 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한다며 미한 동맹과 우리의 경제, 국민들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해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고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확대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델코소 대사 대리는 10일 주한 미국 대사관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영상 메시지를 통해
주한 미국 대사관을 대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새 행정부와 함께 일하며 미한 전략 동맹을 더욱 폭넓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누리는 안보와 번영, 자유를 공유하기 위해 미한 양국 관계를 좋은 힘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현재 미한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고 가장 확고하고 탄력적인 동맹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 과제와 함께 위협에 대처하고 있고 미래 세대인 미한 양국 국민 모두 지금과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한 동맹 문제를 비롯해 북한 문제 또 윤 당선인이 선거 당시 내놓은 대중국, 대일본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큰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대선에서 제1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과 한국의 공조가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에 대한 관여에 열려있지만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에는 어떤 혜택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I think his policies will be much more in alignment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than Moon Jae-in. So it's going to enable much better allied coordination on issues as well 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에 대해 동맹 차원의 강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see a much harder line. He's obviously not going to follow President Moon's peace agenda. So I think that he will present a strong South Korean position militarily and most importantly alliance-wise toward North Korea. 숙임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윤 당선인의 집권은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 5년간 익숙해져 있던 유순하고 다루기 쉬운 한국은 더 이상 아니며 한국과 북한 간 긴장 고조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억지를 더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외교 개선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nd so I think in terms of North Korea, you're going to see a Yoon administration try to be less appeasing and focus more on strengthening deterrence. But also seeking ways to enhance diplomacy with North Korea. The problem is that it's not clear that North Korea wants to have anything to do with a conservative South Korean administration. Right?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했습니다. In a way, where Yoon was most bold during the campaign was in his projection of a positive relationship for South Korea and Japan. And it'll be very interesting to see whether he can deliver that. North Korea.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국제 무대로의 복귀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eah, the one thing I think I'm seeing is a little bit more of a return to global Korea, the idea that he wants to be more engaged with multilateral activities, kind of more development aid, kind of more engaged with the world. Because I think it's back to what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talked about with global Korea.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집권하게 됐다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 주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갈등 심화로 협력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대가 더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진영을 유동적으로 오가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는 건 한국의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또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해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9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 차관보가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미일 2+2 안보협의위원회의 안보분과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일본 측과의 논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의 양자, 또 3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일라이 레트너 차관보의 일본 방문 소식을 전하고 이번 방문을 통해 미한일 3자 협력과 영내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 되는 미일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정보와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 병력의 대비 태세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5일 오전 발사를 포함해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저해하고 영내와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활동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 우려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